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를 모두 마블에서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판권, 즉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제작사에서 가지고 있는 영화도 덜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래도록 팬들의 애간장을 태운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은 판권을 일찌감치 소니에서 구입하는 바람에 수년에 걸쳐 너덜너덜해지는 꼴을 가만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이번엔 마블에서 직접 제작하지만 이 영화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역시 소니에서 소유합니다. Cool Spidey outfit. Thanks. 판타스틱 4도 마블 코믹스가 원작이지만 20세기 폭스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조금 있으면 개봉하는 판타스틱 4는 2005년과 2007년에 두 차례 제작됐던 영화의 리부트입니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타스틱 4는 1994년에도 한 차례 영화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B급 영화의 전설인 로저 코먼이 제작자로 참여했던 이 영화는 과연 그답게 당시 고작 100만 달러로 판타스틱 4를 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DVD나 비디오로도 출시됐던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부틀렉으로 나온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믹스로서의 판타스틱 4는 마블의 부흥기를 가져온 작품입니다. 판타스틱 4가 있었기에 지금의 마블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마블의 첫 가족입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마블에게 있어 소중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판타스틱 4는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가진 4명의 캐릭터가 하나의 팀이자 가족으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슈퍼히어로로서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실제 가족처럼 불화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융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판타스틱 4만의 매력이었습니다. 사실 판타스틱 4의 탄생에는 라이벌인 DC의 저스티스 리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아주 잘 나가던 DC에게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저스티스 리그라는 것을 깨닫고 마블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탠리에게 저스티스 리그처럼 슈퍼히어로 팀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이 판타스틱 4가 탄생한 계기였습니다. 이리하여 어벤져스보다 2년 앞선 1961년에 마블의 첫 슈퍼히어로 팀인 판타스틱 4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역시 라이벌 관계라는 건 업계의 발전과 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독점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해야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제발 DC야. 영화에서는 좀 더 분발해주지 않겠니? 2005년에 개봉했던 판타스틱 4 1편은 무려 10년 동안 각본을 작업했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이고 수정했다는 건데 최종적으로 손을 본 사람은 바로 올해 개봉하는 판타스틱 4와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등의 각본을 쓴 사이먼 킴버그였습니다. 감독의 경우에도 여러 사람을 거쳤는데 나홀로 지베와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리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을 연출한 크리스 콜럼버스가 있었고 북미에선 이미 개봉한 앤트맨의 페이튼 리드도 한때는 판타스틱 4의 감독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택시를 리메이크했던 팀 스토리가 판타스틱 4를 연출했습니다. 영화로 제작된 판타스틱 4는 원작에서 달라진 면도 있지만 꽤 충실한 편이기도 합니다. 대학 때부터 절친했던 리드 리차드와 벤 그림은 우주에서의 연구를 위해 빅터 폰 둠의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빅터는 워낙 거만하고 재수없는 캐릭터지만 엄청난 재벌이라서 리드의 연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우 불리한 조건까지 받아들이면서 우주로 나갑니다. 리드 리차드와 벤 그림 그리고 빅터 외에 한때 리드의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얄궂게도 빅터와 사귀고 있는 수잔 스톰과 수잔 스톰의 동생인 자니 스톰까지 모두 5명이 우주선에 탑승합니다. 그런데 세기의 천재인 리드가 계산했던 것과 실제 결과가 틀어지면서 5명은 모두 우주 광선을 맞게 됩니다. 5명은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차츰차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능력을 발휘한 건 날라리에다가 나대기 좋아하는 자니 스톰입니다. 간호사를 꼬셔서 놀다가 몸에 불이 붙어버리죠. 여기서 잠깐, 얘가 얘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판타스틱 4와 캡틴 아메리카를 모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 에반스는 두 영화에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진중하기 그지없고 올곧은 신념을 가진 데다가 여자라곤 모르지만 반대로 자니 스톰은 시쳇말로 관종에다가 천하의 바람둥이입니다. 이런 걸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니 스톰 다음에는 수잔 스톰이, 그 다음에는 리드 리차드가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더니 마지막으로 벤 그림은 병원에서 탈출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벤 그림의 외모가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벤을 찾아 나선 나머지 셋은 한 다리에서 그를 만납니다. 벤이 우연히 자살하려던 남자를 구하려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는데 리드와 수잔 그리고 자니까지 합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합니다. 여기서 각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두 밝혀지죠. 우선 벤 그림은 생김새처럼 단단한 피부에다가 엄청난 힘을 가졌고 리드 리차드는 온몸이 고무처럼 자유자재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얘랑 헷갈리지 마세요. 수잔 스톰은 몸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제시카 알바는 알몸인 거죠. 이때가 제시카 알바의 리즈 시절이었는데 저걸 못 보다니. 그리고 포스필드라고 하는 일종의 에너지 보호막을 생성시켜서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니 스톰은 몸 전체를 불로 만들고 그 상태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때 초신성에 가까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높은 온도까지 도달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주에서의 광선이 각자의 몸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후천적 돌연변이가 된 것이죠. 이 4명의 활약상이 텔레비전을 통해 알려지면서 판타스틱4라는 캐릭터의 성격이 어떤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언맨처럼 신분을 감추지 않죠. 판타스틱4라는 이름도 이 사고로 인해서 얻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벤은 외모 때문에 부인한테 버림을 받고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리드는 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맹세하죠. 아, 그리고 저 유니폼을 입은 채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시죠? 우주에서 광선을 맞을 당시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유니폼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판타스틱4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실험을 하는 동안 닥터 둠도 능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고약한 성격에 걸맞게 살인도 서슴치 않죠. 이 장면에서는 닥터 둠의 고향이 어딘지 알려집니다. 라트베리아는 원작 코믹스에서도 등장하는 가상의 나라로 닥터 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미국에 왔다가 나중에 돌아가서 통치하기도 하죠. 영화의 마지막에는 라트베리아로 가는 배가 보여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한편 벤과 자니는 사사건건 다툽니다. 대개는 자니의 성격이 워낙 제멋대로라서 벤을 놀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발단이 됩니다. 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캐릭터 사이에 이와 같은 대립과 불화가 있습니다. 리드와 수잔은 한때 연인이었던 관계 때문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벤은 자신이 이 꼴이 된 것으로 인해 은근히 리드를 원망하고 빅터는 이 틈을 파고들어서 판타스틱4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판타스틱4의 장점이자 커다란 패착입니다.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을 제외한 본편의 상영시간이 약 1시간 38분입니다. 그런데 판타스틱4 멤버들이 능력을 갖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겪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와 갈등을 보여주는데 무려 1시간 18분을 소비합니다. 빅터가 본격적으로 이들 틈에 끼어들어 분란을 일으키는 건 나머지 20분이 전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각 히어로의 인간적인 면을 다루는 건 좋지만 명색이 히어로 영화인데 악당다운 악당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슈퍼맨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활약을 자주 보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리에서의 한 번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판타스틱4가 가진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캐릭터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그렇지만 악당다운 악당이 없으니 제대로 된 액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액션을 구현할 때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4명의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몸이 늘어난다는 설정을 가진 리드 리차드는 그저 개그 캐릭터에 가깝게 그려질 뿐이죠. 더군다나 빅터, 즉 닥터 둠은 코믹스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큰 캐릭터입니다. 판타스틱4의 숙적이고 능력치가 무시무시해서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악당이죠. 이런 캐릭터를 고작 20분 동안 써먹는 걸로 그쳤고 심지어 판타스틱4가 뭉쳐서 닥터 둠을 저지하는 결말부는 허무하기 그지없게 끝이 납니다. 굳이 원작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영화에서의 닥터 둠은 정말 미미한 역할에 그쳤다는 건 명백한 실수죠. 상영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갔어도 됐으련만 왜 이리 짧게 만들어서 화를 자초한 건지 모르겠네요.
판타스틱 포 멤버의 갈등과 고민을 조명하는 것도 지금 보면 영화의 전체 톤이 워낙 밝아서 그리 와닿질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왜 리부트하는 영화의 감독으로 크로니클의 조시 트랭크를 기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을 보면 반대로 너무 어둡게 그렸다고 지적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판타스틱4의 페인은 안타깝게도 속편에서마저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속편인 판타스틱4 실버서퍼의 위협은 2007년에 개봉했습니다. 전편이 좋은 평가를 얻진 못했지만 흥행은 비교적 성공하면서 감독을 그대로 유지하여 제작됐습니다. 실버서퍼의 위협은 이제 일상생활에도 적응한 멤버들을 보여주고 원작과 동일하게 리드와 수잔이 곧 결혼을 앞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연기가 된 끝에 리드가 이번에는 기필코 결혼식을 올리겠노라고 다짐하죠. 물론 말처럼 쉽게 거행된다면야 영화가 아닐 테니 악당이 등장합니다. 다행히 이번엔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우주에서 온 듯한 악당은 지나가는 자리마다 기온을 뚝 떨어뜨리고 분화구를 만듭니다. 고향인 라트베리아에 잠들어있던 닥터둠도 그 때문에 깨어납니다. 지구에서는 이상기온이 발생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정부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급기야 총각 파티를 즐기고 있던 리드에게 찾아와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원래 리드를 만나는 캐릭터는 닉 퓨리였는데 도중에 저 장군으로 변경됐습니다. 리드는 결혼 때문에 장군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수잔 몰래 악당을 찾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가까스로 결혼식 당일에 모두 완성하지만 도중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면서 결혼식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때 이 이상현상을 일으킨 자가 날아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판타스틱4 실버서퍼의 위협에서 거의 유일하게 볼만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니스터, 즉 휴먼토치가 그를 쫓아가면서 벌어지는 공중전입니다.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전편에 실망했으면서도 굳이 이 영화를 반드시 극장에서 보기로 결심했던 것도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일명 실버서퍼로 불리는 자와의 이 공중전은 휴먼토치의 완벽한 패배로 끝납니다. 원작에서나 영화에서나 실버서퍼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능력치를 가졌죠. 닥터둠도 깝치다가 적골이 됩니다. 그런데 실버서퍼와 접촉한 후로 자니에게는 이상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가 다른 멤버와 접촉하면 능력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덕분에 벤도 잠시나마 원래의 외모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Oh my God! 한편 잠에서 깨어난 닥터둠은 실버서퍼와 만나서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지만 보기 좋게 까입니다. 이 때문에 혼자 상대하기 버겁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 판타스틱4와 힘을 합쳐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지구 곳곳을 날아다니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실버서퍼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여기입니다. 실버서퍼가 저지른 짓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졌으나 이들을 구해야 할 판타스틱4는 약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화를 자초합니다. 자니에게 이상한 능력이 생긴 것도 한몫했죠. 보시는 것처럼 실버서퍼의 위협은 멤버들이 갈등했다가 다시 화합하는 과정을 그린다는 것에서 전편과 동일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 원인이 판타스틱4에서 은퇴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수잔과 리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리 진지하고 깊이 있게 그리질 않는다는 게 문제죠. 판타스틱4가 자중질환을 겪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닥터둠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개연성이 한참 부족하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멍청한 전개를 보입니다. 닥터둠은 실버서퍼의 힘이 서핑보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서핑보드에서 실버서퍼를 떨어뜨려 놓으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정부가 닥터둠과 손을 잡는 것까진 좋은데 어디까지나 닥터둠은 심각한 악당입니다. 그런 놈이 실버서퍼를 잡고 서핑보드를 실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냅다 허락합니다. 장군과 경호원이 지켜보는 앞에서만 한다는 조건을 걸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봐라 이 멍청한 것들아. 총 따위 들고 있다고 닥터둠의 능력을 당해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리드한테서 이런 소리나 듣는 거야.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분들도 유심히 잘 들어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장군은 닥터 둠에게 개털리고 서핑보드까지 뺏깁니다. 수자는 실버 서퍼와 잠시 대화하면서 그가 철저한 악당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로부터 협박을 받는 바람에 자신의 행성을 지키고자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행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잔을 보면서 고향에 두고 온 여자친구를 떠올린 실버 서퍼는 개과천선하여 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서핑보드를 손에 넣은 닥터 둠은 기고만장하게 날아가고 그를 뒤쫓고자 판타스틱 4는 원작에도 등장하는 판타스틱 카를 타고 갑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파괴하러 오는 자를 막으려면 서핑보드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닥터 둠은 가볍게 쌩깝니다. 생각이 없는 놈인 거죠. 실버 서퍼를 죽이려고 그가 날린 창을 막으려다가 수잔 스톰은 치명상을 입고 닥터 둠을 상대하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에 웬일로 철이 든 자니는 자신에게 모두의 힘을 달라고 합니다. 이리하여 자니는 다른 3명의 능력까지 가진 완전체가 되어 닥터 둠을 쳐바릅니다. 실버 서퍼는 이들의 활약에 감동하여 죽은 수잔을 되살려주고 우주에서 온 절대자에게 반기를 들어 그와 자폭하면서 지구를 구하고 영화는 끝납니다. 일단 히어로 영화라는 측면에서 실버 서퍼의 위협은 전편보다 분명 나아졌습니다. 악당은 일찍부터 활개를 치고 덕분에 액션도 훨씬 풍성해졌죠. 반면 여전히 이야기의 깊이와 캐릭터 묘사에서는 무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으로서의 판타스틱4를 조명하려는 시도 자체는 좋지만 이것이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또다시 악당 캐릭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버 서퍼의 위협은 스파이더맨3가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악당이 너무 많아요. 실버 서퍼는 판타스틱4를 상대로 제대로 된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먼 토치와의 공중전을 제외하면 정면으로 부딪히질 않죠. 이 역할을 한 게 닥터 둠인데 얜 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판타스틱4의 숙적이라서 뺄 수 없었다면 닥터 둠한테만 집중했어야죠. 근데 실버 서퍼에다가 그보다 더 상위의 악당까지 끌어들인 마당에 왜 굳이 같은 영화에 닥터 둠을 또 집어넣었을까요? 고작 하는 거라곤 서핑보드 훔쳐서 깝죽거리다가 털리는 게 전부인데 말입니다. 전편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닥터 둠이 활약하는 시간은 15분 남짓입니다. 그나마 닥터 둠은 사정이 좀 낮고 우주에서 온 절대자는 다름 아닌 갤럭투스인데 마블 캐릭터 티어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는 강력한 캐릭터가 실버 서퍼의 위협에서는 꼽사리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부하인 실버 서퍼에게 당하면서 금세 사라지죠. 1편과 2편을 종합하자면 판타스틱4는 공통적으로 히어로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지키질 않았다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역할로서나 비중으로서나 판타스틱4와 대립해야 할 악당다운 악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타스틱4의 내부에 있는 멤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반목과 고민의 무게를 더 싣는 바람에 정작 히어로로서 상대해야 할 외부와의 그것은 단지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탓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제작을 예정했던 3편과 실버 서퍼의 스핀오프 영화까지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부는 내부대로 외부는 외부대로 다루면서도 재미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조스 웨든의 어벤져스는 확실히 수작이죠. 여러분은 너무 원작과의 비교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영화가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원작은 이런데 영화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비교하는 재미를 누리자는 것이지 원작과 다르다고 욕하고 원작과 같다고 칭찬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창작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떠들어도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재미있으면 용납하지만 재미마저 없으면 두고두고 까인다. 망고불변의 진리죠. Yeah, nice try, buddy. No, really, I'm Stan Lee.